네, 3교 시작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매매계약을 통한 물건 소유권 무슨 과정? 취득 과정. 자꾸 연습하세요. 자, 그럼 거기 이제 99조를 보세요. 몇 조요? 99조. 네, 처음으로 보는 조문입니다. 99조가. 법전, 민법전 중 99조입니다. 부동산, 시고, 동산. 1항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을 갖다가 1항이라고 합니다.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위에 물건은 뭐다?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동산이라는 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네? 산은 재산입니다.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불은 아니 불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아니 이제 우리가 한자로 들어가면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산은 뭐다? 재산이고 동은 뭐다? 네, 움직일 동이죠. 이 불은 뭐예요? 안이불자예요. 근데 디귿지귿 앞에서는 뭐로 읽는다? 부로 읽어, 부. 그러니까 해보세요. 뭐가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면 동산은 뭐겠어요? 재산이 있는데 뭐다? 움직이는 것. 근데 이거는 이 이야기는 지금 한자를 풀이한 거죠. 한자를 풀이한 거지 법을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이건 한자 풀이지 민법전에서 재산이 있는데 움직이지 아니한 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99조 1항에서 어떻게 됐어요? 99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정착물. 그럼 동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동산 아닌 것이 뭐다? 동산이다. 그러면 부동산 개념을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동산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토지 및 정착물이다라는 이 99조 1항이 혹시 공부하신 적 있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부동산 학 결혼 시간에 이거 얘기 안 했어요? 했을걸요? 99조 1항 얘기했을 거라고요. 얘기했다고 분명히. 벌써 여기 협의의 부동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99조 1항을 이제 정확히 연습하는 거예요. 99조 1항에 분명히 토지 및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그냥 내볼게요, 제가. 자, Q1 질문 들어갑니다. 자, 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근거를 대세요. 이유. 99조 1항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 됐으니까 토지가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죠. 자, Q2 들어갑니다. 정착물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맞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얘기하세요. 99조 1항에 정착물도 부동산 쓰니까 이것도 맞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움직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자, 자동차는 네? 동산이다 이렇게 문제 냈어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맞다 틀리다만 얘기하세요. 맞아요. 네? 맞다 틀리다. 근거 되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자, 이게 맞다 틀리다. 맞아요? 맞습니까? 근거를 대세요. 이유를 대세요.
간단해요. 아니, 뭐도 아니고, 토지가 아니라서.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니까 뭐다? 동산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기준이 뭐니까, 기준이요, 기준이. 민법 전 99조 1항 기준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선박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선박은 동산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맞는 지문일까? 틀린 지문일까? 맞아 틀리다? 이유를 대세요. 99조 1항에서 선박은 토지도 아니고 토지에 고정적 부착된 물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면서도 뭐가 찜찜해. 학개론에서 분명히 이게 이렇게 안 봤는데. 그죠?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 지금 몇 조 기준 잡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단속할 때 만 19세로 단속하느냐 연 19 달라진다고 그랬죠. 민법 기준 잡으면 만으로 따지게 되면 이 장사하시는 분들 맨날 만 따지다가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뭐로 간다? 연 19세. 그 다른 법에서.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 잡음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뭐한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이 학교론 시간이에요? 민법 시간이에요? 민법 시간. 그 민법은 어디에 목숨 건다? 아니, 법전에 목숨을 걸면 되는 거예요. 조문을 근거로 해서 나온다는 얘기. 물론 이제 시중에서 판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판례가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뭘 근거로 해서 법전 조문을 근거로 해서 그런 판례가 나왔겠죠. 판례 결과 중이 아니고 판례가 왜 나왔는지 원인이 뭐다? 조문이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조문 따로, 이론 따로, 판례 따로 해가지고 책 이렇게 분리해서 나와요. 근데 현실은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다 같이 뭐가 되어 있는 거다? 섞여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큰 특징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착물이, 토지는 잘 모르면 뭐 하면 돼요? 토지는 뭐야? 우리 말로 뭐예요? 땅? 하면 되겠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정착물이 뭘까? 정착물은 여기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세요. 정이 뭐다? 고정. 착은 부착. 물은 물건. 그러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고 부착된 물건.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착 붙어 있는 물건. 그게 입에 더 나오겠다. 정착물이 뭐다?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착 붙어 있는 물건이 뭐다? 정착물. 그러면 이제 제가 이 99조 1항을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로. 자, 토지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토지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토지 단위는 1필지예요. 뭐다? 1필지. 그러면 1필지라는 것은 면적 단위입니까? 토지 등록 단위입니까? 시골의 1필지하고 도시의 1필지 면적이 같은 거예요? 아니, 필지가 전부 다 면적이 같냐고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토지 이렇게 펴놓고서 여기다 막 선 거놓고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일필지, 필지 하잖아요. 필지는 뭐가 아니고 면적이 아니고 토지 뭐다? 등록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필지는 뭐예요? 뭐 수천평, 만평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필지는 뭐야? 10제곱미터인 경우도 있어요. 다 달라. 그럼 토지는 뭐로 계산한다? 필. 일필지, 두필지, 세필지 이렇게 필로 계산한다고요. 건물은 동으로 계산하고 한 동, 두 동, 세 동. 토지 개는 토지는 뭐다? 1필, 2필지, 3필지, 필지로 계산한 거예요. 토지는 필, 동, 건물은 뭐다? 동. 자, 이걸 갖다가 토지라고 가정할게요. 이거 뭐라 하죠? 자, 토지에 이제 정착물을 그려 볼게요. 뭘 그린다? 이게 뭐로 보여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건
볼담이에요. 뭐다? 그러면 경치 좋으려고 이렇게 나무 심죠? 나무는 수목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건물은 정착물이다.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착 붙어 있는 물건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겠죠? 자, 돌담.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착 붙어 있는 물건이다. 맞죠? 다음, 수목.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착 붙어 있는 물건이다. 맞죠? 아, 그럼 정착물 종류는 몇 가지다? 이 그림상. 그럼 뭐 같은 정착물? 하트 붙여야 돼. 뭐라고? 건물 같은 정착물. 그다음 수목 같은 정착물. 세 번째 돌담 같은 정착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법전에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죠. 정착물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법전에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에 있지 정착물이 뭐인지는 설명 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착물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또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같은 정착물도 있고요. 또 됐죠? 그러면 이제 질문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환. 건물은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맞다, 틀리다? 맞죠? 두 번째, 수목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네? 근거를 대세요. 아니, 수목은 토지는 아니지만 정착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다? 부동산.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돌담은 부동산에 해당한다. 맞아, 틀리다? 맞죠? 이유가 뭐예요? 토지는 아니지만 뭐이기 때문에? 정착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담이 부동산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은 당신 미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토지하고 이것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 99조 1항을 모르잖아요. 그냥 살면서 토지 부동산이고 건물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지 한 번도 신문에서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기사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시간에 들어왔어요? 민법 시간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뭐냐고 묻거들라.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수야. 상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조문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99조 1항에 토지와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아파트는 부동산 동산. 왜요? 토지는 아니지만 뭐이기 때문에 정착물이니까 뭐다?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부동산 동산 개념을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책에다가 건물 같은 정착물, 수목 같은 정착물, 돌담 같은 정착물 이렇게 쓰면 이름이 예쁘다 안 예쁘다? 안 예쁘겠지. 그러면 이름을 또 만들어낼까 안 될까? 내겠죠. 시험 보면 아니에요. 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 있죠. 건물은 등기부가 있습니까? 그럼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토지와 뭐다? 별개로 독립된 등기부가 있다 없다? 독립된 뭐가 있다? 독립된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래서 정착물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등기부가 있으니까 건물은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담은 등기부가 있을까요? 아니, 돌담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없어요? 담은 등기가 없는 그 뭐가 아니야? 이건 독립이 이건 독립이 뭐야? 아닐 것 아니에요. 독립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기들끼리 일을 만들어냈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종속 무슨 정착물? 시험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 기본적인 바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목을 왜 바깥에 담그리고 가운데 그렸을까? 아니 나무라는 것은 이 담 밖에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에다 그렸죠. 왜 안에다 그렸을까? 그럼 수목은 어떤 정착물일 것 같아요? 수목은? 예? 네? 수목은 왔다리 갔다리 정착물. 뭐라고요? 수목은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갈까? 돌담처럼 취급하는 것이 보통일까? 아니면 건물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일까? 응? 어디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돌담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다? 건물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명칭 집어넣으라면 뭐야, 이건? 왔다리 갔다리 정착물. 근데 책에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반독립. 수목 뭐라 한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름 명칭 그렇게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법전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전은 단지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뭐다? 정착물이라고 해놓고 정착물이 어떤 것인지는 학자마다 분류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정착물이고? 독립이고 이거는? 종속. 이건 뭐다? 반독립. 자, 왜 반독립이냐면 수목은 보통은 이런 등기 이런 거 갖다가 법률 용어로 뭐라 하면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 공시법 있었죠? 공이 뭐죠? 공? 공개적으로. 시는 보일시자. 그러니까 공시법이라는 것은 뭐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뭘 가지고 알려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등기 가지고 알린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아셨습니까? 공시. 뭐라 한다?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 그러면 이 수목은 뭐는? 수목이 토지에 뭐가 있으면 이 수목이 있으면 정착물은 맞는데 보통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 취하지 않아요. 보통 공시를 안 한다는 게 보통은 뭐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거지 뭐 알리는 방법 없어요. 그 자체지. 공시가 안 돼 있으면 뭐처럼 취급한다? 담처럼. 그럼 뭐야? 공시가 안 되면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로 다루고 이 수목이 특별한 경우에 뭘 갖추면 공시를 갖추면 뭐로 다룬다? 독립 정착물로 다룰 수 있다 그 얘기. 이 공시가 이제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 예?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도 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 뭔 소리지? 제가 아까 했잖아. 안 들리면. 아니, 안 들리면 아,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라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뭐가 돼 있거나 등기돼 있거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로 다룬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수목은 뭐야? 뭐야? 왔다리? 갔다리.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 수목이 종속 정착물하고요, 독립 정착물일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잠깐 놀아볼게요.
수목이 자 뭐가 안 돼 있다? 자 뭐가 안 돼 있어요? 공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토지 팔리면 따라간다는 얘기. 뭐 팔리면? 그러면 이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요. 어디 가서 대출받아야 돼요? 은행 가서 대출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은행에서 뭐 해야 돼요? 대출하지요. 대출해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토지를 담보로 집어넣으세요. 그죠? 토지는 동산, 부동산? 부동산이죠. 그러면 밑에서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부동산 담보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대출했을 때는 뭐 했을 때? 법률 용어가 있겠네. 법률 용어가. 부동산 담보도 법률 용어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186페이지 가본다. 186페이지 가시면 자 민법 전중 제3편 뭐가 나와요? 채권 나옵니까? 채권 나와요? 자 채권에다 크게 동그라미 표 안에 표 안에 아까 했었어요? 그러면 3편 채권이 있었죠? 거기 계약 있습니까? 계약 색깔 칠하세요. 자, 색깔 칠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약 쭉 가다 보면 4번에 소비대차가 있을 거예요. 4번에 소비대차 있어요. 네, 소비대차 색깔 칠하세요. 그러면 이 대출하는 계약이 바로 뭐냐면 법률 용어로 소비대차 계약한다고 그래요. 그럼 돈 빌려 쓰는 거죠. 그럼 뭐죠? 돈 소비대차를 했습니다. 그럼 몇 편에 있습니까? 몇 편에 있습니까? 전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편, 2편 몇 편이 있으면 3편 있으면 아까 손가락 3개 기억나세요? 엄지가 뭐고? 네, 엄지 손가락 3개 피면 이게 1편 있고 2편 있고 몇 편 있다? 3편 있어요. 그럼 3편에 지금 채권이죠. 채권에 무슨 대차 했다고요? 소비 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소세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앞페이지 가보세요. 앞페이지, 몇 페이지? 185페이지. 자, 2편 들어갔습니다. 2편은 소속이 뭐죠? 물건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담보라는 말 있죠? 그 부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고치면 2편 물건에 8번 있을 거예요. 저당권 색깔 칠해보세요. 무슨 건? 그러면 3편 채권에 무슨 대차 해서? 소비 대차 해서. 네, 그래서 부동산 담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 부동산 담보를 법전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저당권이라고 기재한다. 무슨 권 기재한 거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뭐 해주면서 대출해 주면서 부동산을 뭐로 잡아요? 담보로 잡잖아요. 그럼 대출할 때는 계약을 맺어야 안 맺어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 3개에서 몇 편 있는 거예요? 대출은 3편 채권에 들어가서 무슨 대차? 자, 용어 나왔어요. 무슨 대차? 소비 대차. 그럼 무슨 대차한 거예요? 돈 소비 대차 했잖아요. 그럼 책에다 돈 소비 대차? 이렇게 안 쓰지. 점잖게. 금전 소비 대차. 무슨 대차? 그럼 은행에서 돈 빌려주니까 한쪽은 채권 있고 이쪽은 채무가 있잖아요.
그럼 채권이나 채무자한테 네가 나중에 돈 갚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갖고 와라? 부동산 담보 갖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등기부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라고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에다 법전에다 아저 등기부에다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놓지 않고 뭐라고 적어놓는다. 등기부에다가 무슨 권이라고 저 당권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당권 앞에는 꼭 채권액이 얼마인지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떼 가지고 만약에 뭐가 붙어 있으면 저당권 붙어 있으면 아, 이 부동산이 돈 빌려 쓰고 거기다 뭐 받았다. 담보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 그러면 3편 채권에 돈 빌리는 무슨 대차 해서 소비 대차 해서 2편 물권에 뭐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저당권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편 총칙의 대상이 뭐라는 얘기예요? 총칙의 대상이 당연히 네? 부,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설정하는 거지 동산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돈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어디 보니까 어떤 직장 여성이 이 돈만 생기면 취미가 뭐냐면 가방 좀 무슨 가방? 명품 가방 사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취미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막 사다가 나중에 뭐야? 이제 직장을 만약에 안 다니게 생겼어, 지금. 그럼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러면 가방을 팔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명품 가방 들고 전당포 갑니다. 어디 가요? 그럼 전당포 가서 뭐라고 그러죠? 이 가방 얼마, 이거 가방을 맡기면 이거 얼마 정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당포에서는 그 사람이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소비대차하는 거 맞아요? 빌려주는 게 뭐예요? 소비대차니까. 그러면 전당포 주인하고 돈 빌려 쓰는 사람하고 무슨 대차하면서 소비대차하면서 그 명품 가방을 뭐로 잡아요? 아니, 담보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쓰는 용어는 저당권이 아니고 질권이라고 하는 거야. 질권. 질권. 그 8번 위에 7번 있잖아. 질권 있죠. 그러니까 동산 담보를 법률 용어로 질권. 자, 질권 옆에다 점점점 쓰세요. 동산 담보권. 무슨 권? 그러니까 전당포 가면은 채권 채무 관계 소비 대차가 있고 동산 담보권 질권 설정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는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저당권 앞으로 뭐라고 하면 돼요?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 뭐라 한다? 부동산 담보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무슨 용어로? 법률 용어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럼 방금 전 했습니다, 지금. 저 토지를 은행에 뭐 잡히고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 쓰죠. 현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를 뭐로 집어넣고 담보로 집어넣고 대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토지 담보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 근데 큰 금액은 부동산 담보지만 적은 금액은 동산 담보 대출. 그러니까 뭐다? 부동산 담보 대출도 있고 뭐도 있다. 동산 담보 대출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대상이 만약에 뭐라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로 집어넣어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동산을 담보로 집어넣어서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담보로 집어넣어서 대출 받아요.
이 가잖아요. 이걸 편을 붙여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3편 채권에 뭐 했다? 소비 대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1편 총칙의 대상이 뭐라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담보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2편 물권의 저당권이라고 하고, 대상이 뭐라면? 동산이면 뭐다? 동산 담보권 뭐다? 질권이다. 그렇게 연습을 잡고 편을 가지고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뭐가 는다? 내가 갖고 놀아야 될 거 아니오. 아까는 매매 소유권 부동산이죠. 지금은 돈을 빌렸는데. 그러니까 돈 빌려서 만약에 3편 채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소비 대차를 하는데 1편 총칙에 부동산을 집어넣으면 부동산 담보 들어가는 게 뭐고, 등기부의 저당권이고, 부동산 담보 집어넣는 게 뭐다? 질권. 근데 질권은 등기부 기재 사항이 아니네. 부동산 담보만 뭐야? 기재 사항 할 거 아니에요. 등기 사항이죠. 자, 다시 그럼 돌아갈게요.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까먹어. 이제 다 까먹어. 괜찮아. 그럼 여기 토지 담보 대출 일으키면 이 토지에 뭐가 기재가 돼? 등기부에 뭐가 기재가 돼요? 저 당권이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이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뭐가 기재가 돼 있으면, 저당권이라고 기재가 돼 있으면 이 권리는 이 토지에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이 미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는 거야. 채권자가 자신의 담보권, 저당권 실행하는 게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 뭐 한다고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만약에 경매가 되면 새로운 주인 나타나 안 나타나요? 그럼 새로운 주인 나타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모두 취득하고 토지 취득하고, 이것이 무슨 정착물이면? 종속 정착물이면 여기에도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토지에 종속된다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모두 취득하고 토지 플러스 뭐까지? 수목까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수목을 뭐로 해놨으면, 이게 무슨 정착물이야, 그러면 이때는? 독립정착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거니까 어디는 효력이 안 미친다. 이 수목에는 효력이 미치지가 않으니까 혹시 뭐가 실행되면,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면, 경매가 됐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이 주인은 뭐만 취득하지? 토지만 취득하지, 뭐는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건 누굴까? 여전히 갑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목이 모일 때는, 종속일 때는 토지 갈 때 따라가고, 이게 만약에 뭐라면? 독립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게, 만약에 토지가 갑이 있고 여기가 뭐다? 수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사망해가지고 A가 상속을 받았어요. 뭐 받았다? 상속받아가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자, 저당권 설정 받았어요. 뭐 받았다? 근데 가서 뭘 하지 않았어요? 공시를 안 했어요. 그 누가 경락받았어요? 병. 그럼 병은 모두 취득하고 토지 앤드 뭐까지? 수목까지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가 만약에 수용이 돼요. 뭐가 된다? 토지 수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무슨 값도 받고 토지도 받고 모두 받을 것이다. 수목 값도 받았겠죠. 그 계산해 보니까 토지 이게 만약에 2억 받고 이 수목에 한 5천 받았어. 그럼 얼마 받은 거예요? 2억 5천 받은 거예요. 나무값도 쳐줘 안 쳐줘요? 근데
이 상속받은 A가 이 수목을 갖다가 공시를 해놨어. 그럼 무슨 정착물이에요? 독립정착물이죠. 그러면 저당권 붙어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됐어, 병이. 그럼 병은 뭐만 취득해요? 토지만 취득하지. 수목은 취득 못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럼 수목은 누구 거예요? 여전히 갑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용되면 병은 토지값만 받지 2억만 받지 5천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목을 상속받은 A는 담보 대출 일으킬 때 이 토지를 뭘 갖춰놓는 게 좋은 거다. 공시를 갖춰놨으면 무슨 정착물이니까 나중에 토지가 넘어가더라도 뭐는 누구 거예요? 토지 누구 거예요? 갑의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이득이에요? 공시해놓는 게 이득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된다? 뭘 알아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말이 5천이니까 말이 쉬운 거지. 실제 여러분들 수중에 돈 없을 때는 만 원짜리, 천 원짜리 한 장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돈 천만 원, 저기 큰 돈이에요. 저기 사실은.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지 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 보고서 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 이상하지 마시고 남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야 수목 너는 왔다리 갔다리 정착물이래. 에? 종속이 갈 수도 있고 뭐야? 독립이 갈 수도 있대. 나중에 수목 때문에 학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꾸 주변 사물에다가 자꾸 이렇게 붙여서 연습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의식하다 보면 의식하다 보면 그게 어디로 간다? 무의식의 세계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맛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올 때마다 188페이지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되게 포스트로 이렇게 딱 나오게끔 몇 페이지요? 188페이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188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총칙도 얘기하고 모두 얘기하고 물건도 얘기, 채권 다 얘기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그럼 오늘 가시면서 손 딱 가시면서 1편, 2편, 3편, 3편에 뭐가 있다? 아니, 채권인데 매매했다는 얘기지. 1편 총칙에 뭐가 있다? 부동산, 동산 있다. 2편 물건 들어가서 수익권. 그 얘기를 갖고 연습하라는 얘기. 됐습니까? 그럼 1편 총칙은 부동산, 동산. 2편 물건은 뭐다? 소유권. 3편 채권은 뭐다? 매매. 그러니까 매매,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언제 취득하느냐. 가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가시면서 갖고 놓으세요. 됐습니까? 자, 집에 가서 이렇게 해놓고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